또 요 밴드가 유행이잖아요. 맞아. 우와. 어, 크런치 예나 언니랑 예나 언니랑 커플 아니에요? 맞아요. 예나 언니랑 커플인데 이게 어떤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헤어 밴드를 정말 너무 예쁘고 요즘 유행이고 막 감성이 막 너무 제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잖아요. 또 여름 이런 시스루로 머리에 포인트를 주면 시원해 보이기도 하니까 이걸 이렇게 넣어봤고요. 짜자잔. 제가 요즘 맨날 부린 형수거든요. 이 향이 너무 좋아요. 뭐 딸기향 같으면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건 아니 나는 기억이 진짜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국민간식? 아 국민간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동할 시간이 저희가 길게는 막 두세 시간일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밥을 먹자니 부담스럽고 막 절판 걸고 그러니까 이렇게 펌킨 성식으로 되어 있는 아 고구미 말랑이 고구마 말랑이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막대기처럼 되거든요. 스틱 정말 진짜 맛있어. 저게 진짜 맛있어. 이게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인마이백에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 들으셨나요? 어? 알아요? 오늘은 아이손 동생제 수면 유도템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소개해 주는 게 그 테마였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에어팟이에요. 이 에어팟 케이스도 동현이가 선물해 줬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너무 예뻐요. 동현이가 지금 박수 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냥 이 에어팟이 그냥 완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나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에어팟 없이 그냥 차에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희가 멤버도 많고 수다도 많이 떠니까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노랫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딱 껴서 제 노래를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하면 진짜 10초 컷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도 이거 촬영 있는 걸 제가 깜빡하고 저 그냥 이거 에어팟 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이렇게 출근했거든요. 아 맞아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인마이백을 찍는다고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마이 방금 웃어봐. 저 이제 뭘 보여줘요? 리즈 생각하면서 약간 저는 현실감 좀 떨어진다는 거. 저는 제 중요한 순서부터 소개하자면 뭔지 알 것 같아. 네, 나도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뭐 진짜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아마 셀카 중에도 꼭 이렇게 셀카 찍으면 에어팟 안 빼요. 저도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 없어.
예쁘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라색 너무 예쁜데요? 내가 가져야 겠다. 제 생각 노트예요. 어! 유리 근데 이거 지금도 진짜 찐이에요. 리얼. 아, 이거 안은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괜찮으신가요? 예쁘다. 이거 근데 진짜 유리 자주 끄적거릴 것 같아. 유리 언니와 같은 룸메이트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언니는 그 펜실이라 해야 되나? 필기. 아, 맞아, 맞아. 필기템 모으는 걸 진짜 좋아해요. 맞아, 진짜 좋아해요. 막 예쁜 공책, 예쁜 펜, 연필 이런 거. 그래서 엄청 많아. 리코더 모양 볼펜이 있어요. 그냥 쓰다가 가끔씩 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가 많진 않은데 정말 필요한 것만 들고 다녀요. 일단 제가 연습할 때 쓰는 노트인데요. 제가 들고 다녀요. 아, 그 난데? 아, 진짜? 제가 갖고 있어요. 네, 제가 붙여 있고요. 다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인조의 연습을 했던 게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연습 갈 때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 필름 카메라인데. 아,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이렇게 그냥 지내다 보면은 찍고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언제 찍고 싶은지 모르니까. 네. 항상 지니고 다니는 편인데 한 번에 샴푸예요. 신기해. 신기하게 찍고. 저희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예. 이게 나중에 언니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우와. 사실 촬영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 사실 소초 봤을 때도 많이 찍. 있었어가지고 찍었어요? 아이고 진짜 나 한 번도 못 봤지? 못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찍고 싶을지 모르니까 항상 지니고 이거 필수이죠. 이거 진짜네. 아~ 언제나 이거 진짜 네. 이거 남자이가 이게 살아보면 담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나씩 먹어주면 넣어주면 정말 하루가 알찬 느낌. 저도 혹시 말랭인데 저는 노란색이에요. 저는 노란색이네. 이거가 노란색인데요. 돌콜린 먹기 양심에 찔리는 날 이렇게 고구마 스틱을 먹는데 저도 이렇게 수당템. 이게 사실 저희가 멤버가 너무 많아요. 같은 걸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민주라고 적어놨어요. 언니답다. 네. 이거는 되게 매트한데 조명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 씻을 때 되게 자주 쓰는 템입니다. 빨간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필수죠. 이게 소음 차단이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아, 제일 좋다. 맞아요. 이거 진짜 소음 차단하고 차단했잖아요.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잘 수 있어요. 내 세상이야. 맞아요. 전 부어서 차에서 잠을 잘 안 자는 편이라서. 아, 맞아. 그래서 그냥 차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수면 유도템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수면 유도템. 완전 조그매. 진짜 작은 시집 요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꽤 시집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잠 깨버려가지고 시집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아 근데 애기가 조금만 쉬면 세포로 향수까지 있는 맞아요. 있어요. 우와, 이거 착한 수면 맞는 향수가 나왔는데 그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잠이 살아요. 너무 좋습니다. 작은 이런 구절들이 있지만 잠이 살아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저희 동생들의 인마이백을 해보았는데요. 어땠어요? 나는 뭔가 근데 진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성격이 진짜 비슷하구나. 맞아요. 이걸 딱 알았어요. 뭔가 이런 거 나와서 뭔가 성격이 딱 보이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의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